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잠들. 오랜만에 찾아온 미스들이입니다. 아니 잠들아, 이거 저번에 완결한 거 아니었어? 에이 무슨 소리야, 미스들이가 끝나다니. 어? 그러자 수연아, 너 이사했다며? 어 에이, 맞아. 이사 어디로 했는데? 이번에 띠들 아파트라고 새로 지어진 아파트에 이사했어. 야 그럼 집들이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아 근데 지금은 안 돼. 지금 엘리베이터가 고장나서 걸어 올라가야 되거든. 엄청 힘들어. 우리 집 15층인데 아유 진짜. 아니 새로 지은 아파트인데 엘리베이터가 고장났어? 그러니까. 근데 혼자 탔는데 정원 초과라고 삐 소리만 나는 거야 엘리베이터가. 엘리베이터 자체 부품 문제라나 뭐라나 어쨌든 승리 중이더라. 어? 그게 야, 그냥 잠깐만. 네가 무거워서 그런 거. 아, 아. 그게 아니다. 혼자 아. 탔는데 그럴 수가 있나? 그러게 조금 이상하긴 하다. 그치? 그치? 뭔가? 아무튼 그래서 오늘 미스터리는 누가 할까? 사실 얼마 전에 내가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뭐라고? 얘는 은근 이런 거 잘 끼어든다. 맞아. 무섭다면서. 무섭다면서. 아니 내가 이번에 부동산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이번에 입주한 띠뜰 아파트 말고 다른 아파트도 알아보고 있었거든? 거기서 있었던 일이라고 들었어. 그래. 어? 그 아파트에 오빠랑 단 둘이 살고 있던 고등학생 이야기야. 어? 오빠랑 단 둘이? 부모님은 어디 가시고? 얼핏 들었는데 어린 나이에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엄마도 해외로 출장을 가셨다고 하더라고. 잠들아! 어? 어 하이! 왜? 우리 앞에 새로 생긴 떡볶이집 갈래? 어? 나 지금 학원 가야 되는데? 아 알았어. 어 다음에 꼭 같이 먹자. 안녕. 안녕. 에휴 잠들이는 학원 안 가는 날이 언제람. 아니 선생님께서는 뭐 이렇게 숙제를 많이 내주시는 거야. 빨리 집에 가서 해야지. 어? 아 맞다 잠깐만. 아이 오늘도 안 왔네. 아이 진짜. 어 잠들아. 어? 오빠 오늘도 늦었네. 아 요즘 일이 많아져가지고. 학원 끝나고 이제 온 거야? 어 근데 요즘 엄마가 편지 답장이 없으시네. 아 뭐 일 때문에 바쁘셔서 그렇겠지. 그래도 전에는 답장 꼭 해주셨는데 엄마한테 무슨 일 생긴 거 아니야? 에이 조금만 더 기다리면 답장 올 거야. 자, 엘리베이터 타고 가자. 그런가? 엥? 오케이 도착. 들어가자 들어가자. 그래. 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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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두두. 노크 노크 노크. 어? 노크 노크 노크. 왜? 잠들아. 왜? 어 출출한데 뭐 좀 먹을래? 에? 이 밤에? 어차피 숙제하느라 늦게 잘 거라며. 내가 떡볶이 캡사이신 1리터 넣어서 해줄게. 아니 그거는 먹으면 죽을 것 같은데. 맛있게 해줘. 알았어 갖다 줄게. 아 공부 공부 공부. 아 너무 졸린데. 응. 잠들아 여기 캡사이. 아이고 그새 잠들었네. 공부 공부 공부. 아 벌써 시험 기간이라니. 수업도 다 끝났는데 집 가보신 분 너무 졸려. 어 잠들아 잠들아. 어 왜? 우리 잠깐 뭐라도 먹고 올래? 배고파서 집중이 안 돼. 야 너 석식 먹은 지 얼마 안 됐잖아. 아 또 배고파졌어. 나가자. 아 알았어 가자 가자. 야야야야야 천천히 좀 먹어. 체하겠다. 알았어. 아 뭐야. 맛있어. 그나저나 맛있다. 밖에 왜 이렇게 날씨가 갑자기 막 비도 오고 그러냐. 오늘 비 온다고 했어? 어 다 먹었다. 야 말 무시하고. 야 다 먹었으면 빨리 치우고 들어가서 공부하자. 아 잠깐만. 왜 왜? 아 좀만 쉬다 들어가자. 비도 오는데 내가 무서운 얘기 하나 해줄게. 에? 갑자기? 뭔데? 나도 어디선가 들은 얘긴데 새벽 4시에 거울을 손에 대고 엘리베이터를 탄 다음에 눈 감고 버튼을 누르면 다른 세계로 가진대. 아니 무슨 얘기 하나 했네. 야 그런 거 다 뻥이야. 누가 지어낸 거라고. 아니야 더 들어봐. 근데 그 세계에서 빠져나오려면 방울 소리를 들어야 된대. 그래서 꼭 방울을 챙겨가야 한다고 하더라고. 안 그러면 영원히 다른 세계에 갇힌다고 하더라고. 아우 피곤해. 벌써 4시가 다 돼가네. 눈 감고 버튼을 누르면 다른 세계로 가진대? 에이 그런 게 가능할 리가 없잖아. 아 근데
조금 궁금하긴 하네. 아니 뭐 절대 수현이 말을 믿어서는 아니고 한번 해보고 뻥인 걸 증명해가지고 수현이 놀려먹어야지. 일단 들어가고 이제 4시가 다 되니까 오케이 오케이 됐다 4시다. 자 그럼 이제 거울을 들고 눈을 감고 옆에 이렇게 누르면 24층입니다. 어? 우리 아파트엔 24층 없는데? 어? 뭐야? 여기 우리 집이잖아. 내가 잘못 들었나? 뭐야? 아 역시 거짓말이구만. 응? 에이 그럼 그렇지. 뭐야 이게? 수현이가 뻥친 거였어. 내일 가서 놀려줘야지. 어? 뭐야? 이 새벽에 누구지? 누구세요? 어? 엄마? 잠들아. 못 본 사이에 많이 컸네. 아니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새벽에? 한국엔 언제 오셨어요? 우리 잠들이 본 지 한참 된 것 같아서 새벽 비행기를 타고 왔단다. 잘 지낸 거야, 각별이는? 아, 오빠는 오늘 당직일걸요? 그나저나 엄마 이제 한국에 쭉 계시는 거예요? 그럼. 잠들이는 뭐하고 있었니? 공부하고 있었니? 피곤할 텐데 그만하고 얼른 자자. 오빠한테 엄마 왔다고 전화할까요? 아니야, 당직이라며 일하고 있겠지. 잠들이도 어여 자자. 네 알겠습니다. 뭐지? 이 좋은 냄새? 엄마! 잠들아 일어났니? 와 엄마가 아침부터 뭐야? 잠들이 아침밥 해주려고. 아침밥을 먹고 가야 공부가 잘 돼. 여기 앉아. 우와 정말 딴 세상 같다. 딸, 엄마가 그동안 신경 많이 못 써줘서 속상했는데 앞으로는 옆에 있을게 알았지? 정말요? 너무 좋아요. 아 그러고 보니까 주말인데 집 앞에 낚시할 만한 강이 있거든? 거기 갈랄까? 낚시요? 웬 낚시? 엄마가 원래 물고기 잡는 걸 좋아하지 않니? 잠들이가 아주 어릴 때라 기억을 못하는 거 보구나. 왜? 엄마 원래 낚시 좋아했었다고? 이상한데? 엄마 그렇게 가만히 앉아서 가만히 있는 거 싫어하잖아요. 무슨 소리야 잠들아. 뭐 엄마랑 가는 거면 어디든 좋아요. 그러면은 소풍 가는 거 같고 좋을 것 같으니까 얼른 갑시다. 그래. 아 오늘 날씨도 너무 좋고 이렇게 행복해 되는 걸까? 근데 엄마 오빠는 응? 회사 끝나고 어제 안 들어왔나? 각별이는 일이 많아서 못 온다 그러더라. 그래 이렇게 즐거운데 오빠도 같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일단 가요. 그래. 물고기가 너무 안 잡히는데 엄마 여기서 잡히는 거 맞아? 기다려! 어? 지금이야. 아니 여기 무 색깔이 엄마 엄마 얼굴 왜 그래. 나 이리 와. 잠들아 이리 와. 우리 저쪽으로 가자. 무슨 소리예요? 왜 거기 들어가 있어? 빨리 나와요. 얼른 들어와 잠들아. 엄마 왜 그래 갑자기. 빨리 들어오라니까. 너 자꾸 엄마 화나게 할래? 엄마랑 있으면 행복하다면서. 같이 빨리 가자. 뭐야 이거 우리 엄마 아니야. 아니야 누구 뭐하니. 내가 해도 엄마가 아니야. 잠들아. 경찰서 빨리 경찰 도와주세요. 저희 엄마가 이상해요. 뭐야 여기 대체 설마. 정상이 없어. 잠깐만 눈 감고 버튼을 누르면 다른 세계로 가던데. 시안이 말대로 설마 여기가 다른 세계인가? 아니 말도 안 돼. 이게 또 어떻게 돌아가야 되지? 어디 갔어 잠들아. 목소리 떠들린다. 빨리 나와. 그래 이 모든 거는 다 엘리베이터에서 시작된 거야. 빨리 엘리베이터 돌아가야 돼. 좋아 거울 들고 들어가서 눈 감고 버튼 제발 24층입니다. 24층? 24층 안 돼. 잠들아. 아니 왜 안 가지는 거야 대체. 뭐가 문제지? 잠깐만 잘 생각해보자. 그 세계에서 빠져나오려면 방울 소리를 들어야 된대. 맞아 방울 안 가져왔는데 어떡하지? 방울 이제 순순히 나오렴. 엄마랑 가야지. 거짓말 너 우리 엄마 아니잖아. 너가 그렇게 나오겠다면 강제로 데려가는 수밖에.
엄마, 엄마 아빠 살려주세요. 엄마 아빠 살려주세요. 어? 뭐야 이거? 어디서 나온 방울 소리지? 흠들아! 흠들아! 흠들아 정신이 드니? 뭐야? 와! 뭐야? 오빠 나 어떻게 된 거야? 엄마는? 엄마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새벽에 엘리베이터는 왜 간 거고 아침에 일 끝나고 들어오는데 네가 집 앞에 쓰러져서 얼마나 놀랐다고. 아 내가 엘리베이터에 쓰러져 있었다고? 그래서 엄마는 어디 갔는데? 뭔 소리야 얘는. 엄마는 외국에 계시잖아. 좀만 더 쉬다가 퇴원하고 집에 가자. 어?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근데 있잖아 나 어젯밤에 꿈 꿨다? 뭔 꿈? 엄마가 엄청 무섭게 나오는 꿈. 막 요괴가 돼가지고 나 이상한 데 데려가려고 하고 죽이려고 그러고 막 그랬다. 아휴 무슨 꿈을 꿔도 그런 개꿈을 꾸냐? 아 그런가? 그냥 개꿈인가? 우리 엄마가 사랑하는 딸을 위험에 처하게 하시겠어? 그렇구나. 여기다 설치해야지. 아빠 이게 뭐야? 이거는 우리 집에 손님이 들어올 때 반가워요 하고 소리내는 종이야. 그렇구나. 그리고 우리 잠들이를 지켜주는 종이기도 해. 응? 잠들이를 지켜준다고? 3인칭으로 말하지 말고 나쁜 사람이 우리 잠들이 괴롭힐 때 지켜주라고 아빠가 마법을 걸어놨어. 우와 정말 아빠 마법사였어? 응 매직키드 마술이야. 아무튼 소리도 예쁘다. 딸랑딸랑. 우와 헐 그럼 돌아가신 아빠가 딸을 지켜준 거야? 나도 들은 거라 자세히는 모르지만 여자아이는 분명히 집 현관에 걸어둔 방울소리랑 같은 소리를 듣고 깨어났대. 와 야 수연아 혹시 너네 아파트 엘리베이터 고장난 이유가 다른 세계랑 뭔가 이런... 아 뭐라 뭐라 갈 거야 저녁 먹을 시간 아니 뭐야 자기가 다 얘기해놓고 그냥 가냐? 자 여튼 여러분 오늘 미스드리는 다른 세계로 이어지는 뭔가 엄청난 세계로 이어지는 엘리베이터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고 다음에 또 어떤 미스테리한 스토리로 찾아뵐지 많이 기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뵙도록 하자. 안녕. 잠들어. 얘 또 여기 있네. 잠들어. 아! 물개시.